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 동차 합격을 한 워킹맘 황진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보험회사 업무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손사 지원팀이랑 연계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처음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한 이유로 이제 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부비법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합격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를 시작할 때는 이제 그 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타 학원 수강을 했는데 이제 보통 그 손해사정사 손금사 카페에서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강의들이 인스티비 이제 프리패스 강의를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학원을 바꿔서 이곳에서 이제 프리패스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었고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 의학이론 강의는 정혜심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혜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재에서도 그림으로 많이 의학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뭐뼈 이름 등이나 질병의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많이 이해되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현도 기출 문제들을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병 파트와 상해 파트를 나눠서 연도별로 이제 그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손에 잡히는 꼼꼼한 의학이론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서는 이제 핵심 요약 부분만 잘 요약이 되어 있고 책이 굉장히 얇아서 이제 공부하기에도 부담이 많이 없었고 뭐, 그 작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 강의는 이제 박세원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박세원 교수님 강의는 가장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는 최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본이론 강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제가 장기보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처음 시작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 이론 강의에서 그 교재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그런 자동차 보험 약관에 관한 모든 설명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기본 이론 교재를 주 교재로 삼아서 교재를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박세원 교수님 치트키 이 이제 교재 뒤쪽에 보시면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 치트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례 문제 풀이나 기출 문제 풀이 등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윤금욱 교수님 강의는 이제 재산보험은 윤금욱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 강의는 우선 그 약술 선행 문제 풀이 반과 이제 그 다음에 총정리 강의 이렇게 먼저 두 개로 나누면 각각 그 파트별로 표준약관이랑 실손이랑 장애랑 뭐그외 기타 질병 간병 그런 이제 그 파트로 각각 나눠져서 학습을 했는데 학습을 하면서 이제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빈칸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을 채워넣는 거를 뭐 시험 보듯이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약술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금욱 교수님은 밴드를 따로 운영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올려주시는 자료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시험 막바지에는 매일 이제 오늘의 문제로 해서 뭐 주요 약술 문제들을 올려주셨는데 뭐 약술 문제들을 한 문제씩 이렇게 보면서 뭐 하루하루 시험이 다가오면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전 과목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안도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책임금제보험은 김광준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요. 저는 우선 가장 큰 중점으로 두었던 게 책임금제 과목은 계산 문제 위주로 학습을 했고 약술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에 더해지는 그런 약술 정도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금제 과목은 어쨌든 이제 유형별 선행 테마 문제 풀이 강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총정리 문제 풀이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각각의 강의에서 이제 그 배상 책임 총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근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학습을 했는데 계산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별로 파트로 묶어서 학습을 하다 보니 각 파트별로 뭔가 새끼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거여서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중에 뭐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교수님을 학습을 했고 저는 이제 프리패스 강의로 들어서 이제 기본 이론, 선행태와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총 이제 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1차 과목을 준비하는 데는 많이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는데요. 이유는 어쨌든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이론을 많이 외운다기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업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계약법이나 뭐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좀 생소한 부분은 아니어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고요.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 정도부터 준비를 했어가지고 좀 업무도 하면서 애기도 보고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시험 막바지 정도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1차 총정리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윤종길 교수님이랑 이제 윤구목 교수님 같이 하시는 강의를 들었고 윤종길 교수님은 이제 보험계약법이랑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은 윤금욱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이제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핵심 요약 정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제가 틀린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학습을 할 때는 틀린 문제들만 다 모아가지고 오답노트처럼 활용해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추가로 보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 번 획득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1차는 이제 그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과목을 준비를 할 때는 저는 최대한 이제 그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출퇴근길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거기에 이제 그 교재들을 프린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다니면서 이제 보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인스티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교재를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자칠판 수업을 통해서 교재도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출퇴근길에 인터넷 강의를 많이 보면서 이제 여러 번 들어보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티비 강의에서는 뭐 다른 타 학원들처럼 뭐 회계사 강의나 이런 것들처럼 뭔가 횟수 제한이나 시간 제한 같은 게 없어서 무제한으로 수강이 가능해서 여러 번 듣고 이제 뭐 더 다음번에 들을 때는 뭐 더 배속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부분보다는 정리되어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인스티비 교재나 아니면은 프린트물들이나 아니면 밴드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크게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뭐 제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사실 크게 없어서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기를 쉽게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참으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기간이 짧고 제가 뭐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우선 잠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뭐
제가 가장 빨리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9시, 10시 정도에 시작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한 2시, 3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4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자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주말 시간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육아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많이 도움을 줘서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팁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과거에 공부를 할 때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교재를 직접 들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이북이라든지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뭐 점심시간도 활용을 해서 점심시간에도 뭐 따로 이제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시간들만 다 모아서 이제 일주일로 붙인다면은 일주일에 뭐 10시간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전업으로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짜투리 시간으로 활용을 해서 짬짬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이제 수험 생활의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사실 불안한 마음에 이제 교재를 엄청 많이 들고 가고 뭐 책도 무겁게 뭐 많이 들고 가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시험 보러 갈 때는 그래도 최대한 가볍게 이제 요약집 강의를 들고 갔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꼭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장애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손의 면책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 제가 시험 보기 직전에 봐야 할 것들만 요약을 해서 저는 가지고 갔었고 그리고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이패드 저장된 거를 활용을 해서 뭐 시험 이제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20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보기 시험지를 받기 직전에 꼭 암기를 해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완전히 다 암기해서 쓸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이제 바로 직전에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암기를 하고 이제 볼 수 있도록 요약된 요약집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갔던 게 큰 도움이 됐었고 그게 이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47회 신체 손해 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합격 수기는 이렇게 써야겠다, 인터뷰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정도를 가지고 포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